칙칙칙칙 한없이 달려가네 삐삐삐 삐삐아리를 남기고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 고향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사실 이 축제를 학생 때부터 봐왔어요. 근데 제가 그러셨군요. 이 무대를 제가 쓰게 되다니 약간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예.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홍지윤 씨한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방송으로 보고 팬이 됐는데 이렇게 실제로 만나니까 너무 기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팬들과 시민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요. 네. 이렇게 직접 만나 뵈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마음만 같았으면 다 마스크 벗어가지고 얼굴들을 이렇게 찬찬히 다 보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마음도 이렇게 예쁘십니다. 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네. 더 힘내서 이 터널을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꼭 우리 코로나 잘 이겨내서 더 좋은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네. 힘내시고 제가 마음속으로 깊게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들 다 힘내시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홍지윤 씨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만. 제가 또 저희 고향에 왔으니까요. 배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배 띄워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거리 불러드리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고양시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고양시의 거리, 사랑의 거리 불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남서울역도 사랑의 거리, 사계절 모두 봄봄봄 웃을 꽃이 피니까 외롭고 쓸쓸할 때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찾아오세요. 아, 여기는 고양시 화정 연인의 거리, 사계절 모두 뜨거운 바람이 있으니까 외로운 지친 사람들 누구라도 한 번쯤은 걸어보세요. 아, 엄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